근데 고기는 너무 녹으면 아쉽잖아요. 아쉬워. 예, 예. 입에 좀 머물러야 되는데. 아, 한 번 더 삶는 거예요? 지금 이 고기가 다 익은 것이 아니고 좀 더 익히려고. 좀 익었어요. 그래, 계속 넣고 삶으면 국물도 더 탁해지고 그러니까. 예, 네, 저렇게 따로 삶을 정도로 부드럽게 삶아가지고는 고기를 썰 수가 없어요. 안 썰어져. 좀 질길 때게 건져가지고 손님 드실 정도의 적당 크기로 썰어서 2차로 삶는 삶는 전성이네요, 정말. 식감도 훨씬 더 부드럽죠. 이렇게 보면은 고기가 아까 보다시피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이런 것들 좀 부서지니까 아, 좀 빨리 건져야 된다. 또 이런 분은 질기니까 늦게 건진다. 예, 그런 것들 가르쳐 주시고 이제 깨닫게 하죠. 그래서 제가 이 고기만큼은 매일 제가 저기 손질하고 제가 이렇게 저기 쌓고 그랬습니다. 직접 다 하시는군요. 저러니까 110년 동안 변하지 맞아요. 않는 맛을 유지하시는 거겠죠. 진짜 손맛이 아, 전해지는. 아. 크고 또 고기가 부드러워서 밥이랑 더 잘 넘어가고. 1인 양이 없어요. 엄청 담백하고 고기가 질기거나 그런 것은 절대. 아, 손님들 표정이 진심이에요, 보면은. 진짜 맛있나 봐요. 아, 더 주시는지 모르고 그냥 안 먹었네, 리필을. 손님들이 든든하게 펼쳐 가시게끔 다 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게 다 주시면 뭐 남나요? 아, 그러게요. 사람이 남겠죠. 손님이 계속 오시고. 예. 우리 가게 오신 고객분들이 우리 전에 아버님이 하셨던 때 할머니 하셨던 때보다 이것은 진짜 가을이구나. 그래서 이인이나 일란이 있습니다만은 누군가는 이어줘야 하겠다. 근데 얘들 하나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집에 찾아오시는 모든 손님들에게 변함없는 맛을 그대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니 우리 4대 사장님이랑 꼭 닮으신 5대 사장님이 또 이어받으시면 좋겠네요.